근데 저는 이거 여쭤보고 싶은 게 윤 원내대표 체제로 이제 바뀌고 나면 대학 그 강경 기조가 더 강화되는 건가 이런 그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강경 기조라고 하기보다는 윤호중 총장은 원체 아까 말씀드린 것 당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아주 여기 베테랑입니다. 베테랑이기 때문에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지만 원칙으로 지킬 건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민심은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걸 보여준 건데 아직도 안정 속에 개혁하고 네. 있으니까 저는 이제 한 발 더 나와서 이제 이렇게 순서 선수 나이 이렇게 되면 법사위원장을 정청래 의원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들 우려하는데 무척 잘하고 특히 야당과 대화 잘할 겁니다. 어, 정청래 의원. 네, 그건 한번 지켜보세요. 어쨌든 법사위원장을 하지 마라라는 게 저는 민심이라고 봅니다. 너무 잘못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법사위원장을 야당으로 넘겨달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그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중에서도 아주 강경 친문에 속하는 분을 잘 대화 잘할 거고요. 법사위원장으로 두는 것에 대한 국민적 메시지가 과연 뭐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하는 사람 나올 거라고. 나중에 집권하시면 법사위원장 야당에 넘기지 마세요. 네, 그럴 생각이 이제 비슷해집니다. 한 20년 뒤에 그렇게 하시면 상임위원장 하나도 안 줄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